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우리금융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현 기자. 네, 조정현입니다. 네, 우리금융 사회이사들이 회동을 가졌죠? 네, 우리금융지주 사회이사들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를 논의했습니다.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인 만큼 특정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은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오늘 회의는 손태승 회장 등 우리금융 측 사내이사들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회이사들만 모여서 입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0일에 라인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한 손 회장의 중징계에 대해서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손 회장 중징계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금융당국 중징계는 금융권 취업을 막는 만큼 손 회장이 연임하려면 우선 이사회 지지를 얻은 뒤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전에 나서서 이겨야 합니다. 첩첩산중의 양상인데 우선 사회이사 입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금융이사회는 각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회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이사들은 손 회장 퇴진을 놓고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동안 장고를 거듭해왔습니다. 3년임이 유력해 보였던 조영병 신한금융회장이 라인펀드 징계 등을 이유로 들며 전격 퇴진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금융 경영진과 계열사 최고경영자 인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인데요. 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현재 다양한 내외부 출신들이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조준희 전 YTN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이 외부 출신 인사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우리금융지주 본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